따로 가라 근데 이제. 그 가구집 갑자기 맛있다. 어떤 곳인데? 아, 이제 또 안 무본 거네. 통에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싶어. 야, 아래가 완봉했잖아. 형님 완봉했다고요? 국수를? 국수와 국물하고 다 좋은데 완봉했잖아. 저 어디고 무슨 국수가? 그 맛있는데 그 잔치국수 파는데. 그래서는 아. 막 3분의 1도 못 먹더만은. 아, 야, 그거네 막 해장 좋다. 얼마 전에 껌먹다가 이빨 빠진다 이거 금리빨. 그냥 와. 그냥 한 딱 세 번씩은 나 쩝쩝쩝 있는데 뭐가 통 나오더라고. 금리빨 빠져가지고. 조심히 씹어서 이빨 나갑니다. 우리 나이는 이제 이빨 빠진 때 됐다. 검식으로. 하나씩 이빨도 몇 개 없다. 이게 이빨이 없으니까 뭐 맛있는 걸 씹어먹을래도 씹어먹을 수가 없더라고. 나이가 들면 서럽다. 이빨을 보면 빨리 넣어서 이게. 나는 꼽으러 가면 되는데 겁이 나가 못 가고 있다. 겁이 나서 눈썹도 못 내요. 주사도 못 맞아요. 돌아삐겠다. 돌아삐겠어. 누가 될 것 같기고요. 좀 그런 거 좀 숨깁시다 이제. 장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. 아주 무서운 거 무서운 건데. 간호사랑 장가 가면 좋대네 그냥. 아, 맨날 데리고 가는 거지 이제. 병원에 이제 출근이지. 어, 이리 와자. 어탕 좀 주세요. 여기 어탕 맛집입니다, 여러분들. 그거 예. 네. 이 집이 좋네. 참하지요. 인성, 여기 진짜 한번 와보세요, 여러분들. 세월 식당이라고. 이 집이 좋아. 메뉴 한 개다. 어탕국수 한 개. 두 개, 세 개 보십니다. 하고 이거, 단별치에는 나는 이거 꼴뚜기라. 맨날 오징어. 이게 좀 좋은 거라. 원래 이런 집이 오리지널이야. 여러 개 팔아보면 김밥전국까지 누가 이런 데 오겠나? 그래. 응? 중요한 건 맛은 있다. 아, 나 뭐 한 개 없지, 이거. 여러분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여기다가 네. 야, 또 생각 20분 걸린다. 야, 가격이 좋습니다. 되게 좋았네.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대단하고 오늘이 이거 봐. 어탕이란데 생선이 지겠거든. 생선 갈아도 돼. 그니까 뭐 그 나이 맛있겠네. 와다 어떤 맛이냐고? 어떤 맛이지? 어탕 국수. 어탕 국수. 생선 가렸으니까. 준비를 좀 해. 그래 여기다가 밥까지 나오는데 8,000원. 밥까지 나오는데 8,000원이냐? 와 진짜 맛있다. 아껴 먹냐고? 네. 면 다 빨았는데 보통 그런 느낌인데 이게 매운탕. 이게 아이디가 좋은 것 같다. 국수만 먹으면 배가 빨리 꺼지거든. 근데 밥이 진짜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 뽀만감 좋단 말이야. 아, 이거 몸무게 몸무게 삼성이 웬만한 음식 끝까고 클리어가 안 돼. 밥 맛은 맛있네. 족 같은 거 맛은 있네. 참하지요. 괜찮네. 스트레스라 좀 세게 오는 사람 사보자. 그런데 백년차 집가가 전통차 맛이 보이차는 거. 형 너 나이가 들었단 말인 것 같은데.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질린다 이거. 여기 100년 새로운 많이 받으십시오. 여기가 100년치입니다. 원래 비가 안 오면 밖에 나가 앉아가 먹어도 좋거든요. 자정 좋다. 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살겠지. 살지. 다도는 원래 이제 두 손으로 갔어. 이렇게 다도 예절이라죠. 짠.
짠! 이런데 딱 앉으면 비가 쫙 와야 되는데. 여기 찾으기 않지? 앉아가 둘이 조용한 이야기를 하고 신이의 응선 안 봐주고 뒤로 넘어지면 앞으로 죽을 것이고 앞으로 넘어지면 병신이 될 것이요. 자동차는 없을 것이고 집은 당연히 없도다. 여친이 생겼는데 여친이 바람이 나고 마누라는 생길 생각을 하지 않고 죽고 나도 반찬. 다 사랑이 넘치네. TV는 차차나 싣고네. 다동 이거 여러분들 참 좋은 겁니다. 이 다동 문화가 진짜 중국에 기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뜨거운 차를 많이 먹거든. 한국에서 생수 같은 거 먹잖아 중국 사람들이. 놀랜단 말이야. 너무 차가워갖고. 저 더 좋습니다. 밖에 나가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예술 아이가. 야 달마대사네. 이 용같이 만들어 나가. 아니 달마대사네. 아유 좋은 일이 계십시오 할배. 여기 좀 느낌 있죠 여러분들. 대한체 여러분들. 예.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